유다 왕들 중에서 매우 선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20장에서 오늘 읽을 20장에서 그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즉 요단 동편에 속한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성전에 여호와 앞에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찬양대원들,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우고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됩니다. 21장은 그의 아들 여호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때 여호람은 역시 아합과의 전쟁을 통해서 주변 나라의 거병으로 또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여호람은 창자가 터져 나와서 병에 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2장 아하시아는 그도 아합의 길로 갔습니다. 여호람도 아버지 여호사밧과 같지 않고 여호람도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쫓아갔는데요.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의 악한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딸과 여호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하시아의 어머니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어머니의 악한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21장과 22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20장부터 22장까지를 읽겠습니다. 제20장.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샛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새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이외에 여호사밧의 시종 행적은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글에 다 기록되었고 그 글은 이스라엘 열왕기에 올랐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아멘. 제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디아는 다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아비 요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에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 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여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무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제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을 다 읽었는데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1편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는 항상 10편으로 끝나도록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의 마지막 행적들이 기록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과 암몬, 마온, 즉 요단 동편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가서 20장 5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드렸던 기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또 그 솔로몬의 기도를 의지하고 또 그것을 본받아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8절,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거의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와 흡사하죠. 똑같죠. 그리고 먼저 그는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과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인정해 드렸습니다. 또 7절과 10절에 보면 이 땅은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들로부터, 원래 이것은 우리 땅이고 원수들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과거의 역사도 붙들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맨 마지막 12절에 보면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또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대적 앞에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나는 능력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처신만 바라고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고 하나님만 오직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오늘 여호사밧의 이 기도는 우리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찬양해드리고 반대로 나는 그 앞에서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무능력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백하고 또 고백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오늘 여호사밧은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안전하게
이 나라와 왕국이 보존될 것입니다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해드리고 나의 무능력함을 내려놓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습니까?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들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승리와 이와 같은 응답이 오늘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왕 여호사밧은 대적의 침략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여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가 우리가 평생 주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해드리고 능히 주와 맞설 자가 없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그러나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너무나 힘이 없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혹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장애물 앞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노라고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지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오늘도 이 아침에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 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